네, 채널K 특집 이어갈게요. 저희 진행하는 동안 코스피는 오름폭을 거의 줄였고요. 코스닥은 또 하락으로 돌아서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입니다만 뭐 썬테렐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말 연말 분위기 나지 않는 12월장의 초반의 흐름입니다. 12월 그래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또 12월 남아있는 한달 동안 저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은 뭘지, 내년 시장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들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내년도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12월이에요, 그렇죠. 연말이에요. 네, 네. 내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이제 변수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발생하고요. 네, 네. 그 변수 중에 가장 크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대선입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2월부터 네. 경선,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될 텐데, 네. 트럼프 대통령 뭐 재선 가능성이 가장 이제 시나리오로 본다면 크게 부각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사소은행에서 뭐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이제 연말이면 황당 전망해가지고 보고서를 늘 내놓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실패할 가능성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했어요. 그쵸? 가능성은 늘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인 그죠? 것이니까요.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그 탄핵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민주당에서는 그럼 또 누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 네네.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일단 큰 그림을 좀 일단 그려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은 이제 4년, 4년 해서 이제 두 번까지 이제 대통령이 임기를 가져가는데요.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현직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경제 정책들 적극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에 현직 메리트 당연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한 케이스가 이제 두번 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죠. 1950년대 이후로 봤을 때는 두번 정도 있었는데, 그한 번이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 1980년도에 대선 이제 재연임에 실패한 케이스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시니어 대통령이죠. 1991년에 연임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연임 실패 케이스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초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대통령 임기 시절에 경제 불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다라는 그런 이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트럼프, 그러니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느냐에 대한 평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불황이 아니라 상당히 견조한 상태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최근 들어서 살짝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그렇죠. 경신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사실 트럼프의 연임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업률을 살펴봐도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실업률을 계속해서 지금 달성해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더더군다나 미국 가계의 이제 경제 상황은 비교적 견실하다, 양호하다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경제는 불황 쪽이 아니라 오히려 호황 쪽에 훨씬 더 가깝다, 미국 경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은 사실상 대단히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로 봤을 때60% 이상이다. 거의 70%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제 재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로서 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민주당 측에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을 하셨던 분이죠. 블룸버그가 이제 최종 대선 후보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트럼프에 대해 대항해서 한번 겨뤄볼 만하다라는 평가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다. 높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가 내년에 급격히 꺾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탄핵의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갈 가능성은 네,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이야기 될 수 있는 후보들 가운데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현직 대통령이 가지는 그렇습니다. 메리트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뭐 밖에서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구간에 있는 상황이니만큼 재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 또 민주당의 현재 뚜렷한 대응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마이크 블룸버그 아직까지는 그 지지율이 미미하기는 합니다만 이쪽에서 좀 힘을 얻는다면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만 어쨌든 가능성은 트럼프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뿐만 네.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호무역의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뭐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남미 쪽에도 관세 이야기를 했고 무역 확장법도 계속해서 손에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가 이제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재선을 위해서 요거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의심에 힘을 실어줄 만한 발언을 지난주에 또 했어요. 재선 네네. 이후에 중국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요거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건가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보호무역 정책을 가장 확실한 효과적인 대선 네. 전략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을 때 쉽게 말해서 중국 때리기를 강화를 했을 네. 때 자신의 지지층을 훨씬 더 강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그런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본인의 재선 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견조한 흐름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표를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올리는 정책을 쓰자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물론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 대해서도 관세 강화 정책, 보호무역 강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해서도 관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그 최종적인 타겟은 중국이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강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소비자들, 미국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트럼프가 그 코퍼러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 최고,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지지율을 오히려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조금 강경한 노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가능성, 그럼으로써 중국의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라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결국은 상대방 국가의 보복 정책으로 그렇죠.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글로벌 교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 요소.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 있어서도 대선, 미국 대선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부담을 계속해서 네.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도 뭐 그러하고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지리한 싸움을 이어나간다면 가장 피해를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네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출의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내년도 사실 기대를 크게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전망. 이게 이제 최근에 수급의 부진의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내년도를 보면 조금 비관적인 전망. 물론 이제 올해와 비교를 한다면 내년도에는 다소간 개선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네. 것은 긍정적인 예, 긍정적인 네.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반면에 또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그 개선의 폭은 사실상 조금 미미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최종적인 무역 협상이 타결되는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1차적인
그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연내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내년도 1월 내지는 길게는 2월까지도 그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은 결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 수요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 회복 시점이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1분기, 늦게는 2분기까지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능한 시기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내년 1분기나 혹은 2분기까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의 수출에 있어서 상당히 네.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 하락세가 현재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매출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선행 지수는 조금 이제 개선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 2, 4분기 정도에는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조금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회복의 정도는 반도체 경기가 화랑을 보였던 2018년 수준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렇겠죠. 예, 따라서 네. 그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약간의 이제 회복이 가능한 쪽으로 따라서 경제 성장률의 숫자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는 네. 아마 1.9% 정도 내외의 경제 성장률, 내년에는 이제 2.2% 내외 정도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약간의 회복은 가능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이제 강렬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마저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계속되거나 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 튀게 된다면 기대를 좀 낮춰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중국 이야기도 간단하게 해볼게요. 중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뭐 이런 이제 저희의 우려감을 자극할 만한 뉴스들이 최근에 있어요. 뱅크런 네. 이야기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네. 우리 국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중국 금융권에 대한 익스포저도 사실 적지 않은 상황이라 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일단 금융은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문제가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올해 6.2% 그리고 내년에는 5%대 후반 정도의 경제 성장률로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와 중국 기업들의 부채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업 부도가 급증하게 된다면 결국은 금융 섹터의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중국의 금융 섹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취약 부분을 살펴보자면 소형 은행과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방 정부 소유 기업들의 재정 악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중국의 중앙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거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특히 소형 은행들의 이제 재정 상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 근처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지난 5월에 보면 중국이 네이멍구의 한 소형 은행을 실질적으로 파산을 시켰고요. 일부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형 은행들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몇 개 소형 은행들이 파산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들이 떠돌면서 실질적으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금융 섹터가 현재 이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도에는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서 사실상 더 불안해질 가능성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내 은행들 당연히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내 4대 은행들의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 수준은 약 16.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국내 금융회사, 국내 4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사이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 중국 익스포저가 가지는 비중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익스포저의 성장률,
이전년도 2018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올해 10% 이상의 익스포저 상승률이 지금 거의 확실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도 특히 내년도에는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당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어찌됐든 중국 경제가 약간 힘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방은행들, 작은은행들부터 뭔가 좀 어려움을 보이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확대된다면 우리 은행들로서도 사실 익스포저가 크진 않지만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렇습니다. 신경 써야 할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적극적인 점에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자, 내년도 시장 전망을 좀 해볼게요. 금융시장, 사실 우리 시장이 뭐 하방 위험이 적다라는 거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내년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는 합니다만 앞서 나눴던 이야기들은 사실 좋은 것들을 찾기는 좀 쉽지 않았어요. 내년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을 지금 이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의 반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느냐가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올해는 1.9% 정도의 이제 경제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 물론 이제 회복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2.2% 내외 정도,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를 하면 약 0.3%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에 이제 국내 경기가 저점, 2020년 이제 2분기 정도의 저점을 통과하고요.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정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을 2.2% 수준 근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이 정도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경제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약 2300선 근처까지 회복되는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폭은 아니겠으나 올해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을 미리 좀 반영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리 경제 자체를 봐도 그렇고 주식시장을 봐도 그렇고요. 뭐 이런 이야기 일단 해주셨고요. 이외에 이제 내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좀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이라거나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라거나 박사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들려주시죠. 네, 일단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등락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빠지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개선된다고 해서 너무 또 낙관적으로 이렇게 변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안정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경기 회복이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주가 회복의 수준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 자산의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혹은 금이나 달러화, 국채화 같은 그런 안전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가는 모습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회복의 가능성, 회복은 될 것이지만 회복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보유 자산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안전 자산도 일정 부분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자산의 성격을 좀 분산해 놓는 게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내년도 사실 올해와 변함없는 뭐 거의 비슷한 이슈들 안에서 변동성 적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내년도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